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이런 오행을 찾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조금씩 줄여가느냐면은 상담을 하면서는 시간과의 싸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한 시간 상담을 한다가 아니라 내담자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줄여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칩니다. 이 상담을 할 때 기가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또 자신이 지나치게 어떤 상대방의 질문하지 않은 것을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기가 빠지기도 하고 힘이 들어서 다음 내담자에게 집중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뭐 한두 사람이야 할 수 있겠지만 몇 사람이 내담을 했을 때는 아주 그 부분들을 줄여서 딱딱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행을 구비했다면은 자, 일간의 강약을 한번 찾아보자. 일간의 강약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물론 오행의 구비에서 여기에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의 운이 오고 있는 시절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는 오행을 구비하는 상황이 됩니다. 오행을 이렇게 구비하는 상황이 됐을 때 천간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죠. 그죠?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와줬을 때는 오술로 합도되고 술미형도 되겠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사가 와도 사유 합도될 수 있게 되죠. 물론 원진도 된다 이러지만 굳이 우리가 원진이나 공망 등은 크게 개의치 않고 사주 자체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갑진이면은 갑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망을 찾는다 하면은 이게 육순이라 그러죠. 그죠? 갑진 다음에는 갑인이잖아요. 그러면 인묘가 공망이다 하면 인묘는 결국 여기서는 비겁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데 있습니다, 형제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 또 갑술이 예를 들어서 갑술의 공망, 일주의 공망, 흔히 과거에는 연주의 공망을 찾았지만 지금은 또 이런 통별을 하면서 뭐 공망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일주의 공망도 찾죠. 갑술의 공망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갑술의 병자, 정천, 무인, 기묘, 경인사, 이모, 개미 이렇게 찾아도 돼요, 자기가 천천히. 그래서 갑술 다음에는 갑신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신유가 또 공망이에요. 공망이 그러면 신유가 이게 공망이다? 인묘가 공망이다. 유의 공망이라는 것은 이 사주상에 뭐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배우자잖아요, 관성이.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우자의 덕이 없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공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아주 예를 들어서 사주가 아주 안 좋은 거 선입견 또는 알고 사주를 맞추기 위해서 깨 맞추기 위해서 할 때는 공망이라든지 12연성의 절태니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명리 공부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다가올 일이나 나의 기운을 온전하게 판단을 해서 그 기운에 맞는 좋은 방안을 찾고 또 안 좋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안 좋은 것을 대비하고 또 좀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찾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또 내담자에게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간의 강약을 살펴볼 때, 자, 일간의 강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과 목 도와주는 것은 천간에 목 비견 하나와 정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십시오. 비견이 있고 정인이 있고 정관이 있고 편재가 있고 정관이 있고 편재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여러분이 하나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길신, 사길신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사흉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통변을 할 때 또 대운이 올 때 아주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길신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 협력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사기일신입니다. 우리가 좋게 한번 판단해 보자. 이것은 사기일신의 개념은 용신이나 희신 또는 흉신이나 기신, 기구신이나 한신 이런 의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기일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식재관인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다도 우리가 십성론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식신, 그 다음에 재성. 왜냐면 재성은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식신, 재성,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뭐 있죠? 정인. 이게 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다 발을 정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관이 바르다. 자, 도장이 바른 도장이다. 응? 그 다음에 이거는 재물이다. 이런 의미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밥식자를 쓰잖아요. 식신이다. 내가 저 식객이나 식신 같은 거 할 때 내 밥 먹는데 활동해서 내가 벌는 것을 가진다 하는 의미에서 식신, 재성, 정관, 정인. 또 이 중에서도 재성 중에서도 또 이것도 정재가 있으면은 아주 알뜰살뜰 가정 경제를 끌어갈 때도 전략하고 검소하게 꼭 필요한 데만 쓰는 근검 전략하는 때로는 심할 때는 구두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 살아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기일신이라는 것은 정도를 가고 일관성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좌충우돌하지 않고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간다. 단편적이 아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운이나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통변해서 편안하게 활용하십시오. 대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인 정재 식신과 재성이 온다. 식신과 재성이 온다. 정관과 정인이 온다. 재성과 정관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용신 희신의 개념을 떠나서 그 운이 오는 경우에는 자신이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소 몸은 피곤할지 만약에 흉신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기구신에 해당할 때 이런 운이 왔을 때는 어떠냐. 조금은 불편함이나 다소 피곤함은 있지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대운을 판단할 때 이런 기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러면 사흉신은 그럼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도 사흉신이라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을 하잖아요. 비견을 우리가 여기 사기일신에 안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비견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비견이 많으면 형제들이 같이 있으면 서로 의견 대립이 되거나 서로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내가 어떤 가진 것을 아버지한테 내가 더 많이 얻겠다 뭐 이런 개념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뭐가 있으면 내가 먼저 그것을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비견은 들어가지를 않았죠. 그죠? 잘 보시면은 근데 사흉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래도 비견은 같은 생각이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서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르다. 비견과 반대되는 게 급제죠. 그죠? 그러면 급제. 급제는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비견인 음양이 동일한 일관과 내가 음양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급제라는 것은 일간인 나와 동일한 오행이면서 음량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급제를 그려서 이거는 급제는 이렇게도 칼도자를 쓰기도 하고 또 급자를 이렇게 해서 힘으로 제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제 뭘 한다? 재물을 급탈한다. 빼앗는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마치 비법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여자아이가 월주나 연주에 비급제가 있을 때는 뭐라고도 얘기를 한다? 아, 급탈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는 뭐 정조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너무 현대 시대에는 막 그런 것을 요즘은 양성평등 시대라고 해, 성평등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구태, 과거에 하던 그런 통변의 방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직업도 과거에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에 따르는 직업이나 또는 그 사람이 진로를 선택할 때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각각의 분야별로 나누어서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폭을 넓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또 저희들처럼 좀 나이가 이래 든 사람들이 생활하던 시대는 문과 이과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요즘 뭐 지금은 뭐 과학고도 있고 외국어고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특수학교도 있고 또 심지어 뭐 기술 전문을 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 같은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급제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식신인데 식신은 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밥벌이를 하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가는데 요런 또 상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상관. 상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한자를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는 상한다는 상한다는 거예요. 상 무엇을 상하느냐? 관을 상한다. 관을. 관은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이럴 때 육친으로 보면 관은 여성의 경우에는 나의 배우자가 되겠죠.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나의 직장의 상사도 되겠죠. 또 다르게 어떤 물질적으로 본다면 관은 나보다 위에 저 위에 의미도 있지만은 나를 억누르는 거, 파이돌 같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관을 깨트려버린다, 관을. 관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이런 운이 올 때는 뭐라 그런다? 상관이 아무리 나의 저 운에서 필요한 기운이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똑같은 목인데 용신을 찾아 산말리라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죠. 그죠? 근데 용신운이 왔는데 안 좋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음양을 분리를 하면 좀 더 세밀하게 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희신에 해당하는 용신에 해당하는 건 수다. 근데 용신은 수라고 물론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용신은 수다. 그 다음 희신은 뭐 이거는 기쁠 희는 이런데 희신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약하니까 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힘이 강한 토나 금은 나에게 나쁜 작용을 하니까 기구신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에 우리가 용신과 희신의 개념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또는 우리 명리 서적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뭘 했냐면 여기에서 음양을 가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기일신, 사흉신을 여러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인식을 머릿속에 딱 두고 대운도 보고 원국을 분석을 해보면은 훨씬 편안하게 내가 초조하게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관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 상관의 피해는 뭐가 있겠어요? 급제는 재물을 급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급제는 나와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르다 했지만 상관은 내가 선해주는, 생해주는, 내가 생해주는 상대인데 내가 도와주고 생해주니까 이것을 여자의 입장에서는 식신도 자녀가 될 수 있고 상관도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또 식신도 아랫사람이 될 수 있고 상관도 아랫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생해주는 내가 식신은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야말로 훌륭한 스승이나 또 코치, 감독으로서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지만 상관은 뭐죠?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주는데 나보다 윗사람이 있다면 뭐죠? 그 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충우돌을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뭐 좋은 의미로 하면은 윗사람을 제끼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는 여자의 경우에는 관을 치기 때문에 상관운이 오면 꼭 남자를 그 하극상 또 조직이나 기업체에서는 하극상이라 그래요. 윗사람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이게 옳지 않다. 물론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흉신으로 본다. 흉하다.